자신을 믿어준 선임되고 가족들의 사망은 고넬류 데이에게 큰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오바디아 소령의 뒤를 이어 편대장으로 임명된 고넬류 데이는 현재 전황에 대해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연합군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방향에서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모든 방면에서 막아내고는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있었죠. 중동연합군들도 시리아 내전 등으로 숱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강군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이스라엘인지라 외국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여론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신냉전 시대에 돌입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혼자서 처리해야 할 문제였죠. 중동연합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우위인 공군력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공군력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에 따라 고넬류 데이가 편대장으로 첫 출격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바로 베르쉐바였습니다. 베르쉐바는 시나이 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을 지켜야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죠. 편대장으로 출격하게 된 고넬류 데이는 각 편대원들에게 지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적들이 많은 수를 이끌고 공격하고 있으니 최대한 뭉쳐다니며 서로서로 엄호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고넬류 데이는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적들이 미끼를 불면 거침없이 공격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고넬류 데이는 이스라엘 공군에서도 실력의 최강자인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고넬류 데이의 비행 실력은 상당한 비행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혼자서 최대 8개까지 상대할 수 있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군기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준비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현재 중동연합군은 베르쉐바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제공권 장악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베르쉐바입니다. 고넬류 데이는 들어가기에 앞서 베르쉐바의 방공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자신들이 전멸하게 될 경우 베르쉐바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적들을 막아낼 생각을 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다층 방공 체계 구축 작업을 완료한 나라입니다. 다만 베르쉐바에는 그러한 시설이 조금 적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러한 방공 장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고넬류 데이에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이스라엘 공군 측에게서는 방공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는 그대로 작전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동연합은 육군 병력을 베르쉐바에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가전을 활용하여 각 건물을 요새화시켰죠.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넬류 데이도 비행장에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류 데이는 모든 편대원이 뒤에 있게끔 했습니다.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이 자신을 공격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곳에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이 모이면 사방에서 에어싸워 상공에서 포위 섬멸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대로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고넬류 데이는 지상에 있는 병력을 조금씩 공격하며 중동연합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어와 고넬류 데이에게 향하기 시작했죠. 맨 눈으로도 중동연합의 공군기가 관측이 된 것이 확인되자 고넬류 데이는 황급히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쭉 빠지고 있었죠. 그리고 중동연합은 고넬류 데이의 예측대로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은 어느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공군은 적들을 향해 맹렬히 공격을 가했죠. 그리고 베르쉐바에 위치한 방공무기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수십 대에 달했던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을 일소시켜버리는 순간이었 마치 하늘에는 폭죽놀이가 터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죠. 고넬류 데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F-15I 전투기가 지상타격 임무를 수행하진 않습니다. F-15 전투기 자체가 공중 우세기로 분류되니까요. 대신 제공권을 계속 장악하면서 아군의 F-15E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베르쉐바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F-15E 전투기와 F-16 전투기는 맹렬히 지상타격을 하면서 중동연합 육군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중동연합 입장에서도 제공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공격하면 이득은 없고 출혈만 있으리라 판단하고 후퇴를 결정하게 되죠. 고넬류 데이의 지휘 아래 첫 승전고를 울린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부전선에서의 모든 공격도 막아낸 상황이라 고넬류 데이의 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넬류 데이는 베르쉐바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바디아 소령의 뒤를 이어 같은 편대를 이끌게 되었죠. 이제 고넬류 데이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넬류 소령은 전시 상황의 프로파간다로 쓰이며 아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의 프로파간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프로파간다를 활용하여 아군의 사기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넬류 소령은 전쟁 영웅 취급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르쉐바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둘째치고 수십 회의 출격으로 인해 크고 작은 공을 많이 세워 중동연합에까지 알려진 에이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넬류 소령이 혼자서 격추한 전투기만 해도 18기나 격추하여 이스라엘의 에이스 최고 기록인 지워라 엡스타인의 17기 격추를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트기 에이스 최다 격추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였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고넬류 소령에 대한 인기가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차별을 받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이스라엘 정부도 기존의 차별 관련 정책을 전쟁이 끝나고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고넬류 소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중동 연합은 강력한 이스라엘 공군력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제공권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동 연합은 일종의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어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작전도 처음부터 다시 짜게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는 것보단 한 곳을 뚫어내 공격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요르단도 중동 연합과 척지기는 싫어서 직접 참전하진 않지만 군사 통행 정도는 허용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르단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중동 연합군이 요르단과 웨스트뱅크로 이동, 웨스트뱅크에서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S-400 등과 같은 대공 미사일을 받아내는데도 성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동 연합은 S-400을 시험 삼아 써보기 위해 현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골란고원에서 S-400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해 보기로 합니다. 대규모 지상 병력을 투입하고 지상 타격하려고 하는 공군기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죠. 이스라엘 공군이 S-400 등의 타격을 받고 괴멸적인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공권도 중동 연합에 넘어간 상황이라서 골란고원을 중동 연합이 점령하고 계속해서 남진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중동 연합은 해당 작전이 유효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말이죠. 예루살렘은 상당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성지며 오늘날에도 역사학과 고고학의 관점이나 사회학과 종교학의 관점에서도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테라비브에 있죠. 근데 중동 연합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상징적으로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중동 연합은 대규모 병력과 방공 무기를 웨스트뱅크로 옮기며 철저히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받은 공군기를 예루살렘에 전부 쏟아부어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수적으로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 소령에게는 이들을 막으라는 임무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르쉐바 전투와 마찬가지로 제공권 확보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연합 공군을 모두 괴멸시키라는 명령이었죠. 예루살렘 상공에서 운명을 건 승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모사드를 활용해 중동 연합군이 대규모 군사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병력을 예루살렘에 배치하고 있었죠.